오태훈의 시사 본부. 네, 지난해 평창 패럴림픽 때아이사키 동메달 결정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탈리아를 1대 0으로 꺾고 우리가 동메달을 땄습니다그 당시에 엉엉 울었던 한 분이 계신데요. 바로 한민수 선수입니다. 오태훈의 시사 본부 오늘 한민수 선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따신 분. 그때 대표팀 주장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대표팀 예. 주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예. 예. 썰매 스키라고도 하던데 먼저 장애인이 아이스하키 어떻게 하는 건지부터 좀해줄게요네 저희는 뭐 썰매 하키라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슬레이지 하키라는 명칭을 가졌었는데요. 네. 그 2017년도 세계 선수권대 강릉 세계 선수권대부터는 파라 이스하키라고 명칭이 바뀌었고요. 어. 어말 그대로 썰매를 타고 장애인이 아이사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평창 패럴림픽 때 성화봉송 주자로 뛰신 분입니다. 이분이 <laughs> 그 흔히 말하는 짤이라고 하는 게 많이 돌아다녀요. 언덕 위를 아, 이렇게 로프를 잡고 올라가는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아 감동스럽다 울컥한다라고 많이들 그 기록을 남겨주시던데 그때 기억나시죠? 네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laughs> 뭐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네. 뭐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엊그제 갔고 음. 또 그때 그 상황들이 다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주변 그 관중분들의 그 환호성을 네. 저는 그 당시에 듣질 못했어요 근데 음. 이제 지인들이 현장에서 있으면서 찍어준 영상을 보면서 네. 아 응원의 힘 때문에 <laughs> 또그 일도 마무리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한민수 선수 18년간 장애인 아이스하키 대표팀으로 활동을 했고 또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주장으로 은퇴를 했고요. 18년간의 선수 시절 돌아보면 어떠십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아 뭐든지 지나고 나면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네. 네 2000년도에 창단 멤버로서 어, 세 번의 올림픽만에 그 심도 훈련을 이겨내고. 음. 금메달보다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는데요. 네. 어뭐 빠르다면 빠르지만 그래도 많은 희생과에락들이 있었고 음. 그리고 꿈의 무대에서 제가 원하는 또 동메달을 획득해 너무 기분이 좋고요. 예. 지금은 이제 지도자로서 그 아이사키를 다시 파라 아이사키를 또 보급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경기 끝나고 나서 그 은반 위에서. 음. 네. 엉엉 목놓아 우시더라고요. 근데 네. 또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포옹하고 함께 울어준 그 영상도 제가 네. 봤는데 네. 왜 이렇게 우신 거예요? 그때? <laughs> 지금은 웃고 있지만 <laughs> 예, 예. 아, 사실 그 무대가 마지막 제 은퇴 무대였어요. 그래서 아, 마지막 네. 경기였군요. 네, 그리고 예. 이제 그 장단 멤버로서 맏형으로서 음. 그 무대를 어, 메달로 이렇게 마무리하다 보니 네. 주마등처럼 희노회락들이다 지나가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음. 저만 운전으다울었 없더라고요. <laughs> <laughs> 참 역사적이고 자신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 전체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한 선수의 <laughs> 인터뷰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생활고에 대한 걱정을 말씀하신 인터뷰를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선수 생활을 은퇴하시고 어, 다른 길을 갖고 계시는데 돈 걱정 없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면 소원이 없었을 것 같다. 이런 고백. 그런데 이 고백이 상당수의 장애인 선수들의 또 그러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제가 그 팔아에서기만한 18년 정도 했고요. 네. 그 전에 역도까지 하면 20, 한 2, 3, 4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그때 당시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죠. 음. 많이 좋아지고, 또 하계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 종목들은 실업팀도 많이 만들어지고, 네. 운동에 전념을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서 또 좋은 성격들을 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아. 사실, 저희 파라이사기부분은 지금 현재 실업팀이 강원 도청팀 한 곳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또그 도청팀이 없었으면 저희가 아마 동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제 종목을 보면 파라이사기가더 성장할 수 있으려면 또 하나의 또 실업팀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경쟁을 같이 하다 네, 보면 예, 예, 예. 시너지 효과도 나고 어. 서로가 또 어, 선의 경쟁을 해서 음. 좋은 결과물이 날 텐데 어,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직장 생활하면서 운동도 충분히 할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않겠냐. 네. 뭐, 뭐 실업팀이 모든 게 답이 아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음. 사실 그 저희가 비장애인 스포츠처럼 그 유소년부터 성장해서 어. 순차적으로 이렇게 은퇴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장애는 이렇게 어느 순간 오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나에게 닥칠 예,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가정을 꾸리다가 다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음. 그분들이 생활이 보장이 안 되면 네.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어려움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어떤 실업팀에 대한 부분을 음. 좀 강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은퇴 이후에 지도자 생활을 하시겠다고 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네네. 지금 지도자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작년 패럴림픽 끝나고 예. 강원도청 소속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진 하키를 배우기 위해서 바로 은퇴를 하면서 직장도 이제 관두면서 그 미국으로 무작정 이제 하키 연수를 떠났어요. 네. 그래서 좀더 국내 물론 자격증은 있었는데 어. 더 하키를 배워서 예, 예. 어, 돌아왔는데. 음.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또 계속 멈추지 않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하 전문가과정 리더십과정도 수료를 했고요. 나 네. 아직 사실 실업팀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거처를 어. 못 찾고 있고요. 예. 에, 그래서 지금 다음 시즌 국가대표 코치로 좀 지원하려고 어. 뭐 강연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주셨던. 경제적 안정이 돼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수 이기 이전에 또한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네. 두 딸의 아빠시고요 가족들이 뭐라고 해요 요즘에? <laughs>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이제 집에 와 있으면 큰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아, 1년에 300일 나가 계신 아빠 오셨네라는 <laughs> 말이. 그러니 20년 가까이. 어, 무섭다 네. 선수 생활을 하면서, 실업생 예, 생활을 예. 하면서, 이제 어. 객 이, 합숙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 그 말이 좀 기분 나쁘게 얘기한 건 아닌데, 어. 뭔가, 아, 내가정으로서가족들 희생이 많이 따른구나라는 걸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 제가 그런 별명까지 갖고 있는데, 요즘에는 좀더 가족들하고 함께 하려고.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예 한민수 선수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잠시 좀 교통 정보 듣고 와서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아이사키 네, 동메달리스트 한민수 선수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좀 개인적인 본질적인 질문도 네. 좀 드려볼까 합니다 후천적 장애인이시라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통 이제 태어나서 돌이 되면 걷잖아요. 그 네. 근데 제가 걷지를 못했대요. 어. 그래서, 어, 왜 그러지? 이제 하고다좀더 기다려보지 했는데도 한또두살 가까이도 못거더니 이제 뭐 병원에도 가고 했던 유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병명을 받은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요. 저도 좀. 이해가 잘안 되는데 예. 굉장히 성숙됐나 봐요 제가 어. 그래서 병명을 받고 이제 부모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70년대) 초반이니까 예. 좀 많이 의학도 좀 발전하지 못하는 때라 음. 오히려 무속신앙이 더 이렇게 앞서서 네. 그뭐 구술하고 또뭐 구술했더니 뭐또 어느 어느 가서 침쟁이한테 침을 맞고 어. 거기 가서 또침 돌팔이를 만나서 어. 또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예. 더 악화가 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다리를 짚으려고 그러면 아프고 아프고 하니까 음. 어~ 안 짚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굳어서 이제 크루치 생활을 짓고 결혼하기 전까지 네. 생활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생활에 불편이 계속 있는 상황이었네요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계속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제가 그~ 좀 발달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아, 요즘에 예, 뭐 예. 올림픽 이후에 울보 주장 뭐 이렇게 많이 <웃음> <웃음> 얘기들을 하지만 반면에 <웃음> 웃음이 굉장히 많은데요. 음. 제가 이렇게 지난 학창 시절을 보면 그 사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항상 웃고 있더라고요. 그때도. 예.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친구들이 그 당시에 축구, 그 당시에 친구 축구들을 많이 했어요. 예, 예, 예. 근데 너는 장애가 갖고 있으니까 축구, 저기 앉아있어. 이런 식이 아니라 음. 승패를 떠나서 같이 어우러지고 같이 차고 막 음, 편견 없이 저를 대해줬던 거예요. 어. 어떤 그런 게 사춘기를 보내니까 제 마음 속에서는 아 나도 이다면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그 음. 잠재된 마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함께 하자는 친구들, 동료들의 네. 그러한 시선과 네, 응원이 네, 네, 네. 더욱더 나를 네, 밝게 네. 만들었군요. 네, 그 당시 저는 장애를 가졌고 생활했다라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네. 뭐~ 산에도 대청봉도 올라가고 어. 뭐~ 계단도 나무도 잘 타고 굉장히 활동적으로 에너지 넘치게 지냈었는데요 예.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크루치를 직구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27살) 될때 어~ 나도 장애인 스포츠 한번 해볼까 스스로 제가 이제 음. 마음을 갖게 됐는데 요 결론은 제가 운동을 좀 좋아했었구나라는 생각과 네. 또 장애인 저를 편견 없이 어. 대해준 우리 친구들 덕분에 음. 제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운동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역도로 시작하신 건가요? 아예 맞습니다. 어. 너무 잘하시는데요. <laughs> 아다 확인해 봐야죠. 예. 그 역도로서도 상당한 성과 성적을 거뒀었습니다. 내뭐꼭그러지 네, 않지만 예. <laughs>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음. 왜 갑자기 아이사키로 바뀌신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역도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가크니까 뭐 휠체어 농구도 좀 하게 되고. 네. 두 가지를 이렇게 병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이성근 감독님께서, 어, 파라이사키를 창단할 때, 팀 운동이니까, 농구선수 주축으로 좀 뽑았어요. 어, 팀 운동이라. 예. 예, 예, 예. 또힘 좋은 역도 선수도, 그래서 음. 저는 역도랑 농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음. 오셔서, 알사키 좀 해보지 않을래라는 권유를 해주셔서, 네. 솔직히 처음 거절했어요. 뭐, 음. 어,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음. 하다 보니, 그, 그때 일본이 초청해서 갔는데, 세계 1위 노르웨이 팀하고, 한일, 저기, 일본 팀하고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네. 어떻게 저렇게 화려하게 멋있게, 운, 멋있는 운동이 이 아이사키지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음. 그때 이제, 그 농구 접고, 네. 역도랑 같이 하다가, 역도도 내려놓고, 이제 파라이사키만 하게 됐는데, 네. 뭐, 뭐 이유가 있겠어요. 제가 신체적인 거나, 또 저의 체질적인거나 좀잘 음. 맞아서 제가 예. 더 좋아해서 어.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청수자께서는 지금 모습을 못 보시지만 몸이 상당히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꾸준히 자신을 좀 단련시키고 네. 이런 활동들 그리고 네. 또 이제 외향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하기 네. 때문에 장애가 나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많이 네. 해 오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와중에 죄송합니다만. 네. 절단 경험을 당하신 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이야기도 잠깐 좀 네, 해주시죠. 제가 큰 애가 4개월 때였어요. 결혼한 지 이제 2년 차 됐을 때 태어나서 4개월이 됐을 텐데 그 무릎에 원래 골수염이 좀 있었어요. 예. 목발을 짓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생활을 하다 하니까. 보니까 이제, 빗길에,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무릎을 계속 어. 부딪힌 거예요. 땅, 예, 예. 땅바닥이랑. 물이 찼다 졌다면서골수염이 생겼는데, 음. 그게 이제, 첫 해, 4개월째, 이제, 허벅지로 전이가 됐어요. 어. 그래서, 아, 이 병원 가면 자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한 2주 끙, 끙끙 앓다가, 음. 막, 그, 허벅지에서 고름이 나와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갔더니, 어 그런 심한 말씀하시더라고요. 죽 지금 자르실래요, 죽으실래요. 그래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가장이로서 그래서 어 자르는 걸 선택을 해야만 했는데 사실 그때도 자르지 자르기 싫었었어요. 그래서 살을 도려냈어요. 음. 한달 동안 빨리 이 상처가 아물어야지 하는 생각만 갖고 잘몸 관리를 했는데 한달 지나고 나서 속에서 재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절단을 선택해서. 자르게 됐죠. 예,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 만 네. 어렸을 때부터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오, 올까라는 네. 화도 날것 같기도 하고 네. 세상이 좀 미울 것 같기도 하고. 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내셨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는데 았또 네. 이런 시련이 와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또 이겨내시네요. 그러게요. 이게, 어, 좀 <laughs> 그때 당좀 나는데. 지나고 보면 누군가 그래요 요즘에 네. 아, 뭐 힘든 시기가 있어요 전 없는데요 이렇게 음. 얘기를 해요 저도 모르게 음. 요즘 행복한데요라는 말을 하는데 가끔 지나고 보니까 음. 힘든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 요즘에는 저 자신이 힘든 것도 있지만 제 가족들이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을 드는데 그 힘들 때마다 전 그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갖게 음. 된 거예요 이 또한 또 지나갈 거고 네. 그리고 또 다리 절단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고통보다는 너무 아프더라고요 자르고 나니까 내일이 낫겠지라는 음. 그런 마음을 갖고 네. 생활하다 보니 이겨낸 건데 결국은 뭐 장애를 극복할 극복한다 극복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극복도 맞죠 근데 극복한다고 해서 절단된 다리가 다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5천만 인구에 500만이 장애인로 등록 장애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음. 90%가 또 중도 장애인들이에요. 예. 그들이 세상 밖으로 못 나오는 이유는 받아들이지 못해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제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는 순간 다시 네. 바닥에서 하나, 한 개다, 한 개다 올라가는 길만 남은 거거든요. 음.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받아들이고 스포츠를 통해서 어~ 세상을 맞이하신다면 세상 사는 데좀 자신감을 좀 얻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또그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또 우리 사회가 많이 또 도와야 되고 우리의 역할을 네, 또 네. 해서 함께하는 그런 사회로 가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예. 조금 한 말씀 더 드리면 예, 예. 그~ 사회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장애인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비장애인분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세요 예.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줘야 되는지 그러다 보면 아 됐다고 오히려 음.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더 화내시고 그런 경우들 많이 보다 보니까 당황스럽다고 사실 경험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장애인들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예. 단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장애인은 불편한 거거든요. 음. 보행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으면 왜 내가 장애인 됐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예, 불편함만 예. 조금 조금씩 해결해 주시면 될것 어. 같아요. 뭐 진짜 저같이 스탠딩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은 음. 뭐 많이 도와줄 일들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예. 또휴체를 타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턱을 낮춰주시면 되고 음. 또 통로가 입구가 작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좀 넓혀주시면 되고. 네. 욕조가 높으면 낮춰주시면 되고, 음. 뭐 장애인들 분들에게 맞춘 어떤 시설이나 어떤 것들은 비장애인들 분들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불편함만 좀 해결해준다라는 생각으로 도와주시면 음. 서로 자존심 상하지 않고 네.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계속 그 부분을 좀더 네. 챙겨보고 또 네. 관심 갖고 좀 해봐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족을 얼마 전에 훤히 드러내놓고 런웨이에서 모델로 활약한 사진을 네. 봤습니다. 네. 패션쇼는 어떤 계기로 가시게 된 거예요? 어, 배우 신현준 씨 아시죠? 예. 네. 연예가 중계 MC. 네, 네 맞습니다. <웃음> 예. <웃음> 맞습니다. 평창 패럴림픽 때 동메달을 획득하니까 저 혼자 그러니까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외교부에서 그 자문위원으로 좀 위촉을 이제 받았는데 외교부에서요. 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신현준 배우 신현준 씨도 와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스포츠에서는 이상화 선수하고 저가 이제 어. 자문위원이 됐고요. 예. 배우는 신현준 씨하고 가무성씨 그리고 나머지는 음. 이제 뭐 문화 쪽 해가지고 1 2 명으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그게 첫 번째 만남은 아니었거든요. 예. 저희가 영화 우설탄을 우리는 썰매를 탄다 영화를. 영화 주연이시잖아요. 네, 다큐멘터리 예, 예, 예. 제작을 했을 때, 그 당시 신현준 씨가 저희 영화를 홍보를 음. 해주셨어요. 홍보 예, 영상을 예. 만들어주시고요. 아.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남이었던 거예요. 예, 예. 자문위원 때가. 음.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 형님 소리가 나오네요, 근데. <웃음> 괜찮습니다. <웃음> 예, 시현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는 운명의 만남이다. 음. 그래서 이제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가고 있는 중에, 이제 신현 씨가 우리 환경이 굉장히 심각하니 잘못된 습관을 좀 바꿔서 환경에 도움이 되는 캠페인을 갖자. 예를 들어서 뭐 텀블러를 사용한다든지. 네네. 어. 그래서 이제 모인 연예인분들이 한 12명 또 되세요. 음. 그 속에서 첫 만남이 박윤희 씨하고 저하고 또 신현 씨하고 잡지사에 계신 분하고 해서 네 분이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그 신현 씨가 이제 누야 우리 민수 동생하고 패션쇼 좀 쓰, 쓰게 해줘 이렇게 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박윤 씨도 어? 어, 내 주위에 장애인 분들이 없었는데 음. 함께 하면 음.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네, 네 저도 이제 흔쾌히 승낙을 했죠. 그 떨리지 않으셨어요? 엄청 떨리더라고요 <laughs> 이게 진짜 국가대표 올림픽 나, 나갈 때보다 한0 배는 더떨렸습다 <laughs> 가지 않는 길 가는 게 원래 제일 힘든 길입니다. 맞습니다. 예. <laughs> 알겠습니다. 아, 살다 보면 누구나 탐인 선수처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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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치 않은 장애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 오면 좌절하지 않고 이제 이겨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좀 저희 청취자들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 네. 제가 그 은퇴 후에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졌지만 또 하나 그 장애 인식 개선 강연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강연가. 예. 예. 그 이유가 어떤 영리를 떠나서 5천만 인구에 500만이 중도 장애 장애인이고 그리고 중도 장애가 90%잖아요. 그분들이 원해서 장애인 된거 아니잖아요. 대다수가 다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다치는 건 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엎질러진 분은 담기 힘들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신체 건강에 감사하시면서 음. 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 이상 편견 없이 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자 끝으로 어, 제가 시간 딱 드리겠습니다. 네. 음, 앞서 말씀하셨던 날카로운 우리 딸 그리고 네. 오랫동안 <laughs> 함께해준 아내. 에게 네. 음성 편지. 으 <laughs> 와, <laughs> 괜찮아요. 시간 네. 드릴게요. 예. 네. 그 사랑하는 딸큰딸 한소연 또 한소리 그리고 또 사랑하는 저의 집사람 민순자 여러분들의 어떤 희생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그 메달리스트로서 울보 캡틴 한민수로서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서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봉가족 화이팅! 사랑합니다. 아, 예. <laughs> 제가 지금 봉이라고 얘기한 게, 예. 저분에 별명이 봉이래요. <laughs> 봉가족 봉? 봉? 아, 나는 봉이 할때 봉. <laughs> 네, 뭐 아. 저, 별, 별로 의미는 없는데. <laughs> 알겠습니다. 아, 오늘 말이 잘안 나오네요. 아, 충분히 저희 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네. 잘 해주셨습니다. 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역경 끝에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동메달리스트가 되셨고 지금은 강연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에 대해 많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민수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